자, 하나 솔루션. 자, 5일선 타고 지금 다시 움직이는데 유상 인장을 때렸네요. 손절가는 45,000원 잡으시고요. 5일선 갖고 싸우세요. 하나 솔루션. 5일선 명심하시고 5일선 갖고 싸우세요. 신규는 금지예요. 신풍제야. 원위치 다시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4,500원짜리가 21만 4천원, 약 40배. 그죠? 4, 4, 16, 50배? 50배 조금 안 되죠? 자, 갖고 계신 분들은, 손절가 짧게 잡고 싸보세요. 이 자리. 2만원. 손절가 2만원 잡고, 목표가 2만 6천원. 2만 6천원에서 체크 한번 해요. 신규 들어가지 마세요. 이 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아님? 매수도 중요하지만 매도가 더 중요해. 주식의 꽃은 매도야, 매도. 내가 얼마만큼 익자를 잘하고 자리에서 나오냐? 마진을 얼마만큼 잘 보고 나오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LG 에너지 솔루션. 통장을 지금 증설을 많이 하는 부분을 위해서 지출이 앞으로 많이 나가겠죠. 자, 단기적으로 1선만 갖고 싸우세요. 오늘 2차전지가 생각 여러분 점프를 좀 해줬네요. 자, 2선만 갖고 싸우시고요. 셀트리온 들어가셔야죠. 그냥 손절가 잡지 마요. 셀트리온은요 지금 매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작년부터 매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초부터 들어가요. 항상 매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 어느 정도. 매집이 있어야 돼요. 들어가세요. 셀트리온은 손절가 잡지 말고 그냥 들어가십시오. 이슈거리도 지금 많이 있고요. 뉴스 나올 거리가 좀 많이 있으니까 들어가세요. 하이브, 나라 엔터의 최고의 시총을 갖고 있죠. 하이브. 자, 여기서 익절을 했는데 200일선 뚫었네요. 그냥 들어가세요. 5일선 타고 갖고 가십시오. 좀더 가야 돼요. 저는 그냥 유튜브에서 준 거니까 그냥 빨리 정리한 거고, 좀더 가야 돼. 자, 며칠 선? 5일선 갖고 싸운다. 5일선. 하이브, 5일.